22.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아래와 같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자, 이 확률 변수 X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확률이 A, 0 나올 때 확률이 A, 1 나올 때 확률이 2A, 합계 1. A를 먼저 구해야겠네, A. 그요다 더하면 1 나와야 되잖아, 1. 그 그러니까 4A는 1이라고, A는 4분의 1. 4분의 1. 아, 아까 A가 4분의 1. 그러면은 4분의 1 쓰자, 4분의 1. 얘 4분의 1. 얘는 4분의 2. 4분의 2. 약분은 좀 이따 어차피 또 통분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가로 1. 그 EX, 그럼 X의 평균. 확률 변수 X의 분산.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 먼저, X의 평균부터 구해보자. 확률 변수 X의 평균. 아, 이거 쉽네. 곱하면 되지. 곱해서 더하면 돼. 곱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0 더하기 4분의 2. 그럼 얼마냐? 4분의 1이네. 4분의 1. 야, 다음 두 번째. 분산. 분산.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분산. 분산은 공식 있지? 공식 뭐냐면은, x제곱에 평균을 구한 다음에 빼기, x의 평균의 제곱을 빼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제곱. 그러면은, x제곱의 평균. x제곱하면 1이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고, 1이 되니까, 그 다음에 곱하는 거지. 요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지. 곱하면 x제곱 평균이지. 곱해서 더해. 그러면은, 4분의 1. 더하기, 얘는 0이고, 더하기, 4분의 2. 그럼 4분의 3이네. 4분의 3. 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야. 평균의 제곱. 그러면은, 평균이 4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은 16분의 1. 16분의 1. 그러면은, 4분의 3에서 16분의 1 빼. 그러면은, 통분하면은 얘는 16분의 12 빼기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11이네. 이게 분산이야. 요게. 확률 변수 X 분산. 자,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루트 씌우면 된다. 그러니까 16분의 11에다가 루트 씌우면 돼. 그럼 얼마? 4분의 루트 11. 이렇게 되는 거지. 가로 2번. 가로 2, 2 가로 마이너스 X. 아, 이거 쉽네. 어떡한다? 자, 평균 구하는데 확률 변수 앞에 뭐 곱했다? 그럼 어떡한다고, 요거? 나간다. 나가면 돼. 그럼 우리 뭘 구하면 되냐? 마이너스 2, 2의 가로 x. 요거 구하면 된다고. 요렇게. 그러면은 2x가 얼마였냐, 이게? 4분의 1이지,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 마이너스 2분의 1. 가로 3번. 자, 분산. 4x 플러스 9의 분산이다. 그러면은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더하기 9. 분산에서 의미가 없다. 뒤에 붙은 거. 의미 없어. 그다음에 요 x 앞에 붙는 게 바꿔 나가지? 나가는데 제곱해서 나간다. 제곱. 그래서 뭐가 되냐? 16 vx 구하면 돼. 16. 그럼 vx가 얼마였냐? 아, 16분의 11이네. 11이네, 11. 그래서 11 되는 거고. 그다음 가로 4번. 시그마 가로 마이너스 4x 더하기 4. 제가 어떻게 하냐? 이제 분산이랑 마찬가지 시그마도 더하기 한건 없앤다. 그거 바꿔 나가지? 자, 시그마에서 바꿔 나갈 때에는 부호 빼고 그냥 나가. 부호 빼고. 그러니까 뭐 그냥 4만 나가는 거야, 4. 그래서 4 시그마 x를 구하면 된다. 자, 아까 구하지 않았냐? 4 시그마 x. 시그마 x가 4분의 루트 11이잖아. 그거 4 곱하면 그냥 루트 11 되는 거야, 루트 11. 가로 시그마 4분의 3x 빼기 5. 자, 그럼 얘는 어떡하냐? 일단 분산이던 표준 편차든 더하기 빼기 없어진다. 없어지고 얘가 바꿔 나간다. 자, 바꿔. 분산은 제곱하면서 나가는데 표준 편차는 부호 떼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그냥 4분의 3만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4분의 3 시그마 x 요거 구하면 돼. 그럼 시그마 x가 그 4분의 루트 11이었지? 그러니까 4분의 3 곱하기 4분의 루트 11. 그럼 뭐가 돼? 16분의 3 루트 11이 답이다. 다음 23번. 23번.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카드에 적혀있는 수를 확률변수 X라 하자. 다음을 구하여라.
그러면 일단 함정을 뽑으니까 표본 공간은 1을 뽑을 수 있지? 2를 뽑을 수 있고, 3을 뽑을 수 있고, 4를 뽑을 수 있고, 5를 뽑을 수 있지. 이게 표본 공간이야. 표본 공간. 확률 변수는 뭐냐? 확률 변수는 카드에 적혀 있는 수가 확률 변수라고. 그러니까 1을 뽑았으면 1의 확률 변수는 1이 되는 거고, 2를 뽑았으면 2의 확률 변수 2가 되는 거고, 3을 뽑았으면 3의 확률 변수 3이 되는 거고, 4를 뽑으면 4의 확률 변수 4가 되는 거고, 5를 뽑으면 5의 확률 변수 5가 된다고. 그랬을 때에 다음을 구해라. 그 확률 변수에서 확률 분포표를 완성하고, 그 확률 분포표는 확률 변수 x가 1이 나올 확률이거든. 5분의 1이잖아, 5분의 1. 이거 다 5분의 1이네. 다섯 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1이 나올 확률 5분의 1, 2가 나올 확률 5분의 3, 5분의 1이죠, 5분의 1. 다음, 가로 2번. 가로 2, 2, 가로 4x 더하기 1. 자, 이건 어떻게 하냐? 4x 더하기 1.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2x를 구하면은 되게 쉽게 풀수 있겠지? EX를 구해가지고 공식으로 풀면은 쉽게 풀 수가 있다. 그럼 EX는 어떻게 구하냐? EX는 요 곱하고 더하기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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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 더하기 5분의 3 더하기 5분의 4 더하기 5분의 5를 하면 된다. 그 얼마야 그러면? 5분의 1, 2, 3, 4, 5분의 15. 3이네, 3. 3. 그래서 평균이 3이라고. 평균이. 아, 이거 3으로 쓰자. 3. 자, 그래서 표본, 그 확률 변수 x의 평균 3이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 얘는 4가 밖으로 나가고 1도 밖으로 나가지. 기대값에서는 다 밖으로 나가니까 뭐가 되냐면 4, 2, 가로 x 더하기 1이라고. 그럼 2x가 3이었잖아. 그러니까 4 곱하기 3하니까 12 더하기 1. 답은 얼마? 13. 3이 답이다. 가로 3번. 가로 3번은 표준 편차네. 시그마 마이너스 9에서 더하기 5. 그러면은 시그마에서는 요거는 무시다. 무시하고 마이너스 9가 받고 나가는데 부호 떼고 가지. 부호 떼고서 뭘 구하는 거냐면은 9 시그마 x를 구하면 돼. 9 시그마 x. 아, 그러면 시그마를 구해야 되네. 시그마. 아, 그럼 시그마 구하자. 그럼 시그마 구하려면 분산을 구해야 돼, 분산. 분산. 분산에다 루트 씌운 게 시그마니까. 자, 분산 구해. 그 분산은 이 x제곱의 평균에다가 빼기, 아니, x제곱의 평균. x제곱의 평균에다가 빼기, 확률 변수 x평균의 제곱을 하면 된다. 그럼 x제곱의 평균. x제곱. 그럼 x제곱을 해. 자, x제곱 하면은 1, 4, 9, 16, 25.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은 5분의 1, 4, 9, 16, 25. 1, 4, 9, 16, 55? 55지? 55. 그럼 5분의 55니까 11이네. 11이 되는 거고. 빼기. 2x의 제곱. 요 제곱이지. 9. 그니까 얼마야? 2야, 2. 분산이 2라고. 분산. 그러면은 표준 편차는 루트 2가 되겠네, 루트 2. 루트 2. 아, 그럼 루트 2니까, 여기다 루트 2, 그럼 9루트 2. 9루트 2가 답이다. 다음, 24번. 24번. 검은 공 3개, 흰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 공을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다음을 구하여라.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완성하고, EX와 VX를 구하여라. 아, 이거 문제가, 자, 좋은 문제네. 일단 검은 공 3개, 흰공 2개가 있어. 그러니까 검은 공 3개, 흰공 2개.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2개 공을 꺼낸대. 2개. 그러면 이제 공 2개를 꺼내. 공 2개를 꺼내는데, 나오는 흰 공의 개수거든? 나온 흰공의 개수. 그러면 첫 번째 뭐냐? 두개 꺼냈는데, 두개다 검은 공이 나올 수가 있겠지. 일단 경우의 수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꺼내는 거야. 그 다음에 검은 게 하나, 흰거 하나 나오지. 이걸 차례대로 꺼낸 게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꺼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야.
나누는 게 아니야. 두 개를 같이 꺼내는 거잖아. 두 개. 두 개.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두개 꺼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 검은 거, 흰 거, 흰 거, 검은 거 이렇게 하는 게 조합이 되는 거지. 이거 똑같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될수 있지. 두개다그흰거 뽑을 수 있지. 요세 가지라고, 세 가지. 나오는 게. 그러면은, 나오는 흰 공의 개수가 확률 변수야. 자, 그럼 이건 이제 표본 공간이고, 얘는 표본 공간이고, 그럼 확률 변수 X. 그러면 얘는 흰게 하나도 없잖아. 0으로 가는 거지, 0. 얘는 흰게 하나 있지, 1이지. 얘는 흰게두개 있지, 2지. 2.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나올 수 있는 게 0, 1이라고.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우리 뭘 해야 되냐? 그, 함수.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 그래서 확률 구해야 돼, 확률. 확률. 자, 그러면은, 얘는 일단, 그러면은 이제, 그, 흰게 하나도 안 나올 확률? 확률을 구하면은, 먼저 모든 경우에서, 모든 경우에서는 다섯 개 중에서 두개 뽑는데, 다섯 개 중에서 두개 뽑, 그러니까 뭐냐, 그거. 5 곱하기 4 나누기니까 10이지, 10. 일단 모든 경우에서는 10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10분의, 10분의, 분자는 뭐가 되냐? 분자는 검은 거두개 뽑아야 돼. 그러니까 세개 중에서 두개 뽑는 거지. 3C가 되는 거지, 3C. 10분의 3C. 그러니까 뭐냐, 10분의. 3C는 뭐지? 3이 되니 3? 아, 10분의 3. 10분의 3이 되는 거지, 10분의 3. 10분의 3이 되는 거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흰게 하나 나와야 돼, 흰 게. 그럼 일단 이것도 분모는 똑같아. 10분의 해야 되는 거고. 분자는 세개 중에서 하나 뽑는 거고. 두개 중에서 하나 뽑는 거지. 그러니까 세개 중에서 하나 뽑고 곱하기 두개 중에서 하나 뽑는다. 그럼 뭐야, 그럼 10분의 3 곱하기 2, 6이네, 6. 그러니까 10분의 6. 10분의 6이라고 쓰고. 그럼 여기 10분의 1이겠네.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그치? 그럼 아무튼 이거 뭐 약분하면 5분의 3일 거고. 5분의 3. 아, 근데 약분을 지금 하면 안 되는. 아무튼 자, 5분의 3. 답은 써야 되니까. 그다음 가로 2번. 가로 2번은 2 가로 5x 빼기 3. 자, OX 빼기 3의 이제 평균 구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 5도 바꾸, 이거 평균이니까 5도 바꾸러 나가고, 마이너스 3도 바꾸러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 5, 2, 가로, x, 빼기 3. 그러니까 우리는 평균 구해, 평균. 평균 구해서 집어내겠지. 평균. 자, 그럼 평균 구해보자, 평균. 평균 어떻게 구하냐? 평균이 곱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요 곱하고 더하기, 요거 곱하고 더하기, 요 곱한다고. 그러면 평균은 뭐가 되냐면은, 0, 그 0이 되는 0 더하기, 얘는 5분의 3 더하기, 얘는 10분의 2. 10분의 2. 그러면 5분의 3, 이거 10분의 6이니까 더하면 10분의 8이 되네? 그러니까 5분의 4. 평균은 5분의 4다. 아, 그러면은, 그니까, 따라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5 곱하기 5분의 4 빼기 3이 되네. 그럼 얼마? 1이 되네, 1. 자, 가로 3번은 분산 구하는 건데, 마이너스 x 플러스 8의 분산. 그러면은 이제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더하기 빼기는 생략이다. 그 다음에 이거 바꿔 나가지. 분산이 밖으로 나갈 때는 제곱해서 나간다. 그러니까 플러스 되는 거,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 구하면 되네. 똑같네. 분산 구하면 돼, 그냥. 분산.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분산. 자,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분산은 공식 있지? 공식. 자, 그, 확률 변수 x의 평균에다가 빼기, x의 평균에 제곱을 하는 거야. 제곱. 그러면 x제곱의 평균. 이거 x제곱의 평균 구해야겠다. 그럼 x제곱을 하면은, 이거 필요 없지? x제곱 하면은, 여기 0이고, 1이고, 4지? 이제 곱해. 그러면은 x 제곱의 평균은 5분의 3 더하기 곱해 10분의 4, 10분의 4. 그럼 5분의 3은 10분의 6이잖아. 그럼 10분의 6 더하기 10, 1이네, 1. 1. 그러니까 1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빼기 평균의 제곱, 평균의 제곱. 아까 평균에서 나왔지, 평균. 평균. 평균이 5분의 4였잖아. 5분의 4, 5분의 4 제곱하면은 25분의 16. 그거 얼마냐, 그러면? 25분의 9. 25분의 9. 답이 그래서 25분의 9다. 아, 25분의 9.
다음 25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거 써넣어라. 확률 변수 x와 두 상수 ab에 대하여 단 a는 0이 아니고, 자, e 가로 ax 플러스, 굉장히 중요한 문제네. 자, 평균 구할 때 ax 플러스 b의 평균은 a가 밖으로 나가고 b도 밖으로 나가고, 그래서 a, e 가로 x 플러스 b다. 그 다음에 분산은 없어진다. 요거 밖으로 나가는데 제곱해서 나간다. 제곱해서. 그래서 a 제곱 v x다. 표준 편차는 또 없어진다. 얘가 밖으로 나가는데 부호 떼고 나간다. 부호 떼고. 그래서 절대값 a 시그마 x가 된다. 이거 암기. 좀 쉬었다 하자.